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할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정말 위험한 부분들은 많이 지나가지 않나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우려됐던 금융사들의 위기, 파산 우려감들은 미국의 다른 금융은행들이 좀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좀 소멸되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물가죠. 물가는 결국에 최근에 CPI 지표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한 모습이 나타나졌고 PPI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뭐 금리 동결 또는 0.25% 인상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적인 흐름들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300억 규모의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발표, 삼성전자 발표와 함께 로봇주들에 대한 M&A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동안에 워낙 밀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시장이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올 때 증가했던 신용장고가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는 외국인 수급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흐름들과 함께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음 주의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다음 주는 뭐 가장 중요한 이슈죠. 22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이제는 FOMC 회의에서 뭐 극심한 매파적인 발언들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낙폭이 좀 컸던 실적 좋은 종목들의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다음 주 초부터 반등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